먼저 원근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중세의 그림들에는 원근법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세에서는 전에 그 토상학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세의 그 조각이나 조형들, 그림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이런 예를 들면 어떤 성경의 어떤 가치, 뭐 순결이랄지, 무슨 아니면 무슨 믿음이랄지, 신앙, 뭐 사랑이랄지, 아니면 뭐 용맹함이랄지, 순수함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가치들을 되게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되고 이럴 때는 토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그림들을 이제 그 이해를 하려면 그런 이제 토상이 그것은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알레고리라는 것은 어떤 그 그림하고 어떤 기표와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 이게 1대1로 명확하게 대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작품을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토상학, 토상이라고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코놀로지, 우리말로 토상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세의 그림들을 보면 그 어떤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가장 그 그림에서 가장 그 중요시하는 이런 그 가치를 화면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어떤 그 원근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중세 그림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도상들을 그냥 이렇게 그 도상의 의미에 따라서 화면에 배치할 뿐입니다. 우리가 전에 목자와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인간과 예수님의 이런 관계 여기에서 어떤 그 원근의 이런 감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 그 14세기 이때 들어가면 이제 그 그림에서 도상학이 그 그러니까 저 원근 감각들이 명확하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 그 원근법이라는 것은 뭐 그냥 형식상으로 개념은 가깝고 먼 것 이것을 영어로는 perspective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보는 이런 관점에 따라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가까운 것은 이제 가깝게 크고 이렇게 넓게 먼 것은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는 이런 것들이 원근법이죠. 그래서 이 원근법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는 세계를 그리는 겁니다. 내가 보는 세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지금 내가 여기 제일 앞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둥과 아치가 있는 모습을 나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리는 것이고요.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체로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내 눈을 통해서 이제 이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실을 지금 저는 제일 앞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또 다르게 저와는 다르게 이 강의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이라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이 세계는 하나지만 이 교실은 지금 하나지만 이 교실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 즉 주체, subject는 지금 여기에 20~30분이 계시는데 누구나 다 이 그 교실을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이 교실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교실을 설명할 때 이 교실은 저 뒤에 책꽂이가 있고 뭐
의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뭐 이 교실은 저 앞에 뭐 프로젝터가 있고 어떻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죠. 모두 다 이 교실에 대한 올바른 진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 원근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중심이 되는 관찰자인 나. 그러니까 이 세계가 더 이상 나 말고 어떤 나 외의 어떤 형상학에 의해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세 신학이랄지 성경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관찰되는 이런 세계를 그리는 것, 이것이 원근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가 진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 세계를 완벽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조형의 그 탄생들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원근법의 이런 탄생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원리,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아이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존재하는지 이걸 직접적으로 보려고 했다라는 거, 뭐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더 멀리 있는 지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발명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림들은 세잔드가 그린 그림인데요. 뭘 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상화로, 그러니까 근대 회화의 정점이 이제 추상 미술인데 대체적으로 아방가르드 예술, 표현주의 이런 예술, 1920년대에 추상 예술이 정점에 오게 되는데요. 그 초입에 추상으로 가는 그 초입에 이제 이런 입체파의 그 선구적인 이런 그림들이 존재합니다. 세잔드가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원근의 이런 관계들이, 뭐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이게 왜 두 번을 눌러야 이동하게 되는지, 여기에서도 원근의 관계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세잔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연의 이 세상 만물은 원뿔과 원통과 북으로 환원해서 그릴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원통 있죠? 원통, 통 안에 통조림통 같은 이런 원통, 그 다음에 원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원뿔 있죠? 그 다음에 북은 공입니다. 이런 것으로 환원해서 그릴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에서, 그러니까 이 사물을 이제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런 입체로 환원해서 그리려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체파가 절정으로 가는 이런 과정에서 등장했던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이런 파란색, 녹색이죠. 파란색, 이런 조금 노란색 비슷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색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색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사각형 이런 색면들로 세상들을 이렇게 환원해서 추상으로 바꿔서 그리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세잔드가 살았던 빅토리아 산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려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원근감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근감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시대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어서 잘 아시죠? 피카소가 그렸던 아비뇽 프랑스에 피카소가 잠시 살았던 피카소는 바르셀로나에 가면 피카소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나중에 이제 아비뇽 프랑스에 바르셀로나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 때 그곳에
아비뇽의 처녀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다섯 명의 여자들의 이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보면은 여자의 몸이 매우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들이 예를 들면 이런 가슴 부분을 이런 삼각형의 이런 형태로 뭐 아니면 이런 반원, 원의 형태로 이런 삼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뭐 여기 마름모꼬나 이런 형태로 그려놓고 있어서 이제 입체파가 상당히 발전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뇽의 그런 여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원근감을 살려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여자들에게서 느끼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입체들로 지금 화론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그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 이런 형태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된 사람은 없죠. 정면, 여기 입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서 정면에서 사람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측면에서 이 코를 이렇게 그려놨죠. 하나의 사물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지금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사물의 형태들이 이렇게 그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원근법은 무너지는 이것은 이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어떤 개인의 완전함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근대가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이 세계를 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제시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민사회 초기의 그런 어떤 개인의 위상과 이제 이때쯤 되면 이미 그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들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온 후에 이제 20, 30년 지나면 아까 우리가 전에 그 현대 연극에서 말씀드렸던 실존주의 인간들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이 그 실존이 이 그 인간의 본질에 앞선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뭐 이렇게 고상한 존재고 뭐 세계를 바꾸어 나가고 뭐 이런 그런 인간의 본질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지금 실존, 지금 여기 실존, 지금 여기서 나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뿐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일반화되간 이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이 세계를 이렇게 중심에 서서 주체가 되어서 이 세계를 인식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믿음들이 이런 작품에서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대 예술의 중심에 개인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맥락을 아까 이제 예술에서 예술가의 존재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술가의 개성이 중요시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제목이 아르놀피니의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는 얀 반 아이크가 이 시기에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후기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예술사 이런데 관심이 있으시면 트레탄 토도로프의 이런 책들 특히 이제 그렇죠 트레탄 토도로프의 그 글에 보면 15세기 르네상스에 접어들면서 서양 미술에서 정말 그 개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림에서 확고하게 드러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얀 반 아이크는 플랑드르 지역 그러니까 지금 벨기에 이런 쪽을 벨기에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의 서쪽 그곳이 독일의 서쪽 그 지명이 기억이 이렇게 가끔씩 사람 이름이 가끔씩 아니면 어디 지명 이름이 가끔씩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일 그 서쪽 지역, 이 지역을 플랑드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기운은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유럽에서, 북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벨기에 이런 쪽에서 르네상스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이런 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목이 아르놀피니의 결혼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아르놀피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르놀피니가 지금 결혼하는 광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아르놀피니는 그 당시 플랑드르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 계층의 그런 이론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감히 예술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이런 인물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물은 그렇게 그 모범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지만 자신의 그 돈과 그 전세를 이용해서 수많은 이런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는 이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계층을 대상으로 삼고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그런 인물도 아닌 인물을 그림도 이렇게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미 시대는 중세의 그런 소재 대안에서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르놀피니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이 아내의 아랫배가 상당히 이렇게 불러 있는, 이렇게 불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 르네상스 이 시기에 그 이 여성의 이 아랫배는 풍요다상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전에 그 비너스의 탄생에서 비너스의 그 아랫배, 이것은 이제 풍요다산, 이제 그 다산이죠. 우리가 전에 고대 우리 그 조각에서 봤을 때 이런 가슴 부분과 이런 아랫배 부분, 그래서 아이를 이제 낳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젖을 먹여서 키우는 이런 그 사회적인 이런 가치들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어떤 이제 르네상스 이런 분위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너스의 탄생에 등장하는 그런 아랫배의 그런 이런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정도로 배가 심하게 불러 있다는 것은 이미 어떤 그 혼전 순결에 대한 이런 관념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모습,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그 남자 그다음에 여자의 이런 모습에서 이미 중세적인 이런 가치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르네상스적인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세에서는 되게 지금도 서양에서는 뭐 결혼식을 할 때 되게 이제 성당 이런 데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은 저는 독일에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호텔에서 그렇게 비싸게 이렇게 하는, 그 독일에서는 그 결혼식을 이제 그 시청 앞에 이런 광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교회 같은 데서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례하는 그 이제 사람들도 성직자가 이제 신부님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직례자도 없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모습을 보면 이 뒤에 있는 이 거울을 확대해 보면요, 여기에 그 남자 여자가 있고 저 뒤에 두 명의 인물이 더 보입니다. 두 명의 인물이, 근데 그 두 명의 인물 가운데 이 한 명은 여기에 있는 이 그 글을 염두에 둬보면, 이 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434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던 때입니다. 1434년 여기에 얀 반 아이크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글에 쓰여져 있습니다. 1434년 여기에 얀 반 아이크가 있다라고 이 그 거울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울은 이제 블록 거울로 되어 있어서 그 이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그 보여주는 마치 신이 이 세상을 이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라틴어로 여기에 지금 그 신이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얀 반 아이크가 있다라는 라틴어 문자를 지금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볼록 거울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면 화가가 여기에 보면은 저기 파란 옷을 입은 인물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쯤 이 두 사람의 인물이 결혼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화가가 여기쯤 서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여기에 있으니까 뒤에 거울에 지금 화가의 모습이 지금 비치고 있는 것이죠. 화가가 자기 보조원을 옆에 두고 그래서 여기에 화가와 그 보조원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볼록 거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의 눈과 같은 이런 상징성 그리고 지금 그 여기에 화가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예술에서 그 예술가 개인의 그런 어떤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다면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 라는 이제 이런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이 그림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그 신이 만든 세계는 잘못된 것이고 오로지 이 세계는 유희일 뿐이고 유희 플레이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계만이 진정한 세계다 해서 어떤 예술과 복음이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술과 복음, 신이 그 전해주신 복음, 이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이런 복음, 이제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예술가들이 만든 세계만이 진정한 것이다라는 이런 그 형태로 옮겨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어떤 예술에서 그 개인의 중요성들이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에서도 비슷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중세의 음악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레고리안 성가였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음악의 그 내용, 음악을 통해서 어떤 신의 위력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중세 음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중세 음악에는 그렇게 악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화음들이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그 합창을 통해서 똑같은 성부의 고음, 저음 막 섞이는 그 섞이면 노래가 아름다워지지만 전달하는 내용들은 어려워지죠. 알아듣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마치 우리나라에 그 절에 가면 찬불가가 있습니다. 그 불경의 내용을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이런 것처럼 거기에 유사한 게 그레고리안 성가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서양의 전통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면 이제 음악이 활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악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목소리도 이제 성부가 갈라져서 고음과 저음들이 섞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바흐나 핸델 같은 아니면 그 초기적인 형태로 몬테베르니 같은 이제 이런 음악들이 등장하면서 음악이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크는 뭐냐 하면 바로크는 침대가 아니고요. 바로크는 침대가 아니고 바로크는요 그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찌그러진 진주, 찌그러진 진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술들이 너무나 화려해지면서 부분과 부분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져 버리는 그런 예술들이 등장하는데 이걸 비꼬는 의미에서 진주 원래 동그랗게 되어 있어야 예술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증인들, 거부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정을 아주 그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건축들이 부분과 부분이 막 그 비균형, 불균형을 이룰 정도로 화려해지는 이제 이런 그 대표적인 건물이 베르사유 궁정 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또 조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그 동그랗게 이렇게 완벽한 원과 같은 비례와 균형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런 조형이 아니라 진주가 찌그러졌다 해서 찌그러진 진주와 같다 해서 그것을 그게 이제 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쪽에서 바로카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예술사의 용어로 바로크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르네상스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원근법 이야기했죠. 이때 그 브루넬레스키가 당시 이제 처음으로 그 이런 원근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정착된 것은 1425년 마사치오라는 인물이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근대의 조형의 큰 그 흐름들을 만들어갔습니다. 회화에서 이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주체라는 이런 개념, 인간은 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보는 세계를 그린다라는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소설에서도 나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보는 이런 세계를 올바른 이런 세계로 그린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원리고 조형 예술에서는 원근법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주 사실적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정점에 오른 이런 시기는 19세기입니다. 리얼리즘 시대, 사실주의 시대에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 그래서 소설에서도 그 소설의 그 핵심이 아주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조금 죄송하지만 어쩜 어쨌든 소설이라는 것은 그런 그 개인과 이런 공동체가 대립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역시 소설의 본질인데 그게 정점에 올랐던 이런 시대가 바로 19세기 후반기 리얼리즘 시대입니다. 리얼리즘 시대. 그래서 그 소설의 그 정수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근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그 개인의 탄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실을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어느 그 누구나 다 그 자신을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실에 관한 관점들이 서로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성의 원리를 보여주지만 그렇지만 아직은 이런 시대까지 조금 더 넘어가면 그 요즘 여기 그 월요일날 칸트 철학 여기 다루, 배우시죠? 성균관 대학의 박 교수. 저랑 대학교 동창입니다. 80년에 같이 대학을 다녀서 그 친구는 성대로 가고 저는 성신여대로 가고 똑같은 S대이긴 하네요. 그 친구가 칸트를 다룰 텐데 칸트에 이르러서 이제 그런 이런 인간이 이성적 이런 존재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점에 오르는데 칸트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인간은 누구나 다 완벽한 이런 존재이고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이 관점, 자신의 관점에서 본 세계는 모두 다 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주관주의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성립하는데 그렇지만 칸트까지만 해도 어떤 간주관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여기 한 20~30분에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 교실에 대해서 이 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묘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교실의 어떤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학에서 간주관성 인터 subjectivity
리버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 인터가 서로 그 간 이런 뜻이죠. 서로 사이, 그 인간과 인간 사이가 있다. 인터. 그 다음에 수베티비테, 수베티버티 이것은 주관성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계를 보지만 그리고 또 보는 이런 관점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들의 공통성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보편적인 어떤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보편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1800년 무렵인데 그래서 이제 이 그 원근법을 통해서 이 세계를 그리더라도 즉 이 교실을 그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과 또 뒤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는 세계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실을 똑같이 인식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간주관성, 인터 수벡티비티 이렇게 여기로는 인터 수벡티비티 이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영어로 있으니까 잘 안 되네. 그래서 그 이렇게 그 객관성, 이 주관성 결국은 이 객관성을 보여주다 이것은 주관화된 객관성이고 그리고 이 주관성이라는 객관화된 주관성이고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이 20세기에 들어와서 피카소에 들어와서 물론 부분적으로 그 이전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아방가르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인상파 만의 모네가 활동했던 인상파의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잔과 등장했던 그런 입체파 초기 이론적인 그 다음 피카소랄지 이런 인물들이 등장했던 입체파 전성기 때 들어가면 이제 이런 간주관성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근법 이야기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르네상스의 그 본질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신학에서 인간학으로 나의 집단에서 개인으로 발전을 간다 이렇게 쉽게 동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철학대학 블로크 같은 사람은 세계와 자연이 점차 정복된다. 현세의 매력은 극대화되고 이것에 내세의 그건 점점 약해져 간다. 가치의 정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중세적인 그런 가치들이 근대적인 이런 자본의 가치들도 이렇게 내세에 대한 믿음보다는 지금 현세에서의 그런 어떤 그 즐거움, 현세에서의 그런 가치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변화가 르네상스 시기에 나타난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르네상스를 이끌어갔던 중심 계층은 바로 여기에 지금 이런 세계와 자연을 정복해가고 현세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내세의 것은 약해져가고 가치의 전환, 신앙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이런 가치들 이런 것들은 신인 계급의 이해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때부터 신인 계급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세계가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종교에서는 이제 그것이 개신교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술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 나의 바로크, 그다음에 계몽주의, 고전주의 이런 그런 양식의 변화로 쭉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직접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자신은 아까 그 르네상스를 특징짓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엠피리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을 믿고 싶었고 그래서 이 세계를 더 정확하게 바라보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브루노 이런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릴레이 이 세계가 둥글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코페르니쿠스도 지동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곳이 신이 만들어서 이곳이 중심이고 태양이 움직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라는 이런 인식들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죠. 자연과학이 그 과학
예, 상황과 떨어지는 것이 뭐 중세라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이동할 양치를 이제 주신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 근대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물체를 잡아당기는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만유인력 같은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이런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엔피리라는 이런 개념이 중요시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바라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르네상스는 이제 되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초기, 그 다음에 중기, 후기 이렇게. 초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네레스키가 원근법을 발명했던, 발견했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건축으로는 이제 피렌체 성당을 볼 수 있는데, 피렌체 성당은 여기에 누나가 안 가지고 온 것 같네요. 피렌체 성당은 이제 우리가 전에 그 중세 건축이 이 바다 이것을 바실리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딕 양식은 여기에 이제 높은 이런 첨탑을 두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피렌체 성당에는 위에 돔을 이렇게 얹어놓습니다. 로마적인 이런 양식이죠. 그래서 이 바실리카에다가 이 돔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탈리아의 그 성당, 교회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탈리아의 다음 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성당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세는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이런 그 시대입니다. 1500년대였죠. 그래서 뭐 이런 작품들. 이제 후기는 이제 매너리즘, 그 다음에 바로크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르네상스의 그런 양식들, 조화, 르네상스의 그 기본 원리는 고대의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을 다시 이어받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무너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매너리즘 같은 이런 그 형태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부분과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려놓으려고 보다 보니까 이런 그 부분과 부분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매너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림을 가져오지 않아서 보여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러다가 1600년에 바로 그 다음 그 파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르네상스가 끝나갑니다. 20분 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밖 안. 아, 그거는 끝난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뛰어났는데. 아, 그래요? 네. 뭐지? 그냥 로그 아웃 하시고. 로그 아웃.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바로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오원이 이런 바로코 아니면 바로카 이런 데서 오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고고학자 미술사학자이기도 하고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조금 이 시기의 예술이 찌그러진 진주, 이 바로코, 바로카 이게 찌그러진 진주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게 좀 그 이전 시대 르네상스 시기와는 달리 그 조형들이 비대와 균형이 맞지 않고 부분과 부분들의 이런 균형들이 이렇게 조화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뭔가 좀 진주가 찌그러진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에서 뭔가 좀 폄하하는 이런 의미에서 바로크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과장과 애곡이 심하고 허식이 심하다. 허식이라는 것은 이제 쓸데없는 장식이죠. 왜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이따 더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과도적인 이런 시기입니다. 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세의 그런 어떤 강력한 이런 인간이 중심을 둘 수 있었던 신앙의 이런 원리들이 중세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근대 사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 좀 혼란스러웠던 이런 시기죠. 그래서 중세에서는 이제 어떤 신 중심의 이런 세계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신을 믿는 하나의 그런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중세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근대의 산물입니다.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와 영국이 싸우게 되면서 했던 그런 민족 전쟁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신 아래서 하나의 신을 믿는 하나의 그 어떤 형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약화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편주의와 이제 근대의 민족 중심의 이런 국가주의가 서로 뒤섞이는 그리고 이제 그 중세의 그 귀족 중심의 왕 중심의 이런 문화와 근대의 시민 문화가 이제 충돌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급격히 가치들이 세속화되고 이제 현세에서의 그런 만족 이런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한 이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증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세의 가치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죽음 그리고 심판 이런 생각들이 함께 남아있는 과도적인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유행했던 두 개의 서로 다른 구호가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같은 이런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이것은 지금 오늘을 즐겨라 이런 얘기죠. 오늘을 즐겨라 현세가 중요하다라는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모리는 죽음인데요. 메멘토 이것은 그 기억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라. 아, 진정한 행복은 죽음 이후에 온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중세적인 가치 메멘토 모리와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카르페 디엠이라는 가치, 대립적인 이런 가치들이 예, 그 혼란스럽게 전개됐던 이런 시기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이 시기를 강타했던 예, 아, 역사에서 강타했던 아주 중심적인 사건이 30년 전쟁입니다. 1618년에서 48년까지 이 종교 전쟁, 30년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신교 국가, 개신교 국가 주로 이제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루터가 이제 독일 북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 지역 카톨릭에 가까운 이런 로마 카톨릭에 가까운 이런 국교와 신교 간의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되게 이제 큰 전쟁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그 시신처리 문제 이런 데서 이제 전염병이 돌고 해서 이때 이제 패스트가 유행을 하고,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연 신의 섭리가 존재했는지 이런 의문, 그리고 이제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이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하는 말씀이고, 그 현세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되게 현세에서 이런 쾌락, 즐김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그런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위기의 시기.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그 근대 국가의 초기 형태들이 프랑스의 루이 왕족 같은,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런 시대, 이런 그 근대 국가의 초기 형태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근대 국가의 그런 왕 영주들은 이제 거대한 부를 쌓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쌓은 이런 부를 이제 그 자기 왕조를 과시하는데 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건물들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고, 사치스럽게 이제 그 장식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분출했던 이런 시대가 바로 이제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빨랐던 이런 지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시기에 이제 그 인간의 시각들은 이제 세속적인 이런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종교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이런 관계 이런 맥락에서 자연과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근대적인 그런 학문의 터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상당히 위기에 이른 시대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그러니까 니힐리즘이 허무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니힐리즘이 보편화되고 해서 이 시기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중심 인물은 포르투나였습니다. 포르투나 그 인물은 여기 포르투나였습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운명의 여신이죠. 포르투나. 지금 이 인물을 보면 지금 이 인물은 특징이 눈에 지금 뭘 이렇게 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 저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옷이 휘날리고 있고, 이 옷이 휘날리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저 뒤에 지금 이 난파해서 침몰해가는 배가 있는 것으로 봐서 폭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폭풍이 불어오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 인물이 뿔피리를 불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종말 이런 어떤 이제 죽음, 몰락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몰락, 죽음 이미 뭐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거나 지금 슬퍼서 울고 있고,
그리고 이 그 눈에 이렇게 뭘 가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운명은 그 맹목적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생각들, 그렇죠? 운명은 그 우리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그리고 또 이 곰 위에 언제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곰 위에,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제 궁정에서는 3일 천하가 유행했었고요. 신하들의 반란 때문에 왕이 신하에 의해서 피살되고 또 새로 만들어진 왕이 또 신하에 의해서 피살되는 이런 어떤 인간의 삶이 어떤 무상함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아까 30년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은 모습들이나 이런 현실에서 이중적인 가치, 중세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가치들이 공존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고대의 그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라는 그 인물을 이렇게 다시 부활시켜서 이렇게 그리려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이런 모습들을, 또 때로는 뭐 이런 식의 그림들, 여기 그 물레방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인물들로, 이런 포르투나라는 이런 인물들이 이 시기에 아주 등장하기,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크는 아주 과도적인 이런 시기였습니다. 아주 불안했던 이런 시기였어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적인 이런 시기에서 한편으로는 그 신을 완전히 잊지 못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의 생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예술의 특징들을 이제 보자면, 조금 이따 더 보겠는데, 그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런 조형에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그 아까 이 시기에 어떤 그 조형의 이런 특징들이 화려한 과시, 어떤 그 과도한 장식 이런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음악이 이제 지금 현대 유럽 음악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심포니 같은 이런 개념들이 다양한 악기들의 그런 악기들이 어울려서 내는 그런 화려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전에 그 플로팅 얘기를 하면서 예술이 그 자체로 아름다워 버리면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배우의 어떤 정신에 도달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음악이 화려해 버리면 그레고리안 성가에서처럼 그 신의 위협을, 이 위협에 신의 그 위험, 신의 그 위협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해 버리는, 예술 자체의 화려함에 만족해 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때 독일에서 바흐나 헨델 같은 이런 인물들, 할렐루야 같은 이런 곡들 보면 얼마나 그 음악이 화려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예술의 특징들을 보면요, 하이니시 벨플린이라는 사람이 이 시기 바로 그 예술의 특징을 시각적인 형태, 그 독일어로 스리포름이라고 하는데, 시각적인 형태의 변화에서 찾습니다. 그 예를 이런 그 그림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도 성당에 다니시는 이런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시기, 바로크 시기에 그림을 대표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시기에 아주 그 잘 분위기를 보여주는 인물 화가 가운데 한 명이 카라바지오라는 분입니다. 카라바지오가 그린 엠마우스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엠마우스. 지금 이제 밀라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의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다시 이제 그 부활하셔서 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의 그 이 부활이라는 이것은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예수의 아주 그 극적인 변화, 삶과 죽음이 갈리는, 즉
인간의 그 삶에서 참 극적인 것이 삶에서 죽음으로 아니면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뭐 한창 번영하다가 몰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극적인 변화인데 이 바로크 시대 예술에서 그런 식의 어떤 극적인 순간이 자주 소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나 지금 다시 부활했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이런 극적인 이런 순간을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인물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인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여기가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인물은 지금 너무나 놀라서 죽은 분이 지금 살아서 돌아오셨으니까 너무나 놀라서 의자에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클레오파라는 이런 인물이고 야고보의 아버지입니다. 야고보의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 인물은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뭐죠? 조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조개를 달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뭔 말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아주 깜짝 놀라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정적인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는 이런 순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서 일어난다든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정말이야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란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르네상스 그림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이제 르네상스 그림과는 달리 바로크 그림에서 이제 특징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데요. 하나의 이 화폭 속에 이 전체의 그 모습들을 다 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클레오파의 이 뒷등 의자 이 부분은 지금 화면에서 잘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손가락의 일부가 지금 잘려 나가고 있고 하나의 화폭 속에 전체 그림이 다 담기지 않고 부분들이 잘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그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이런 대조, 명암 기법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어려운 미술 용어로 테네브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네브리즘,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이것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들.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도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접시, 과일들이 담겨 있는 이런 접시가 이 테이블 끝에 이렇게 곧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배치되는 이런 불안정함 그리고 그 인물들의 이런 윤곽 이런 뒤에 검은색 때문에 이 인물들의 이런 윤곽들이 머리카락이나 이런 윤곽들이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예술의 특징인데 이걸 가리켜서 하인리시 베를플리는 이제 바로크 예술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성적인 것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윤곽선들이 사라진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배경을 어두운 색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런 윤곽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에 보티첼리의 비너스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입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윤곽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대비를 통해서 이제 그림들이 평면적이지 않고 이제 어떤 깊이감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내주고 주제에서도 어떤 그런 아주 극적인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그림에서 어떤 이 화면 이 틀에 그림들이 다 그려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닫힌 형식에서 열린 형식으로 이렇게 벨플리는 바로크 예술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중앙 또 하나, 이제 르네상스 시기와 다른 점은 르네상스의 그 대표적인 이제 그림으로 천지 창조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화폭에 다양한 그 부분적인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시기에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해를 불리는 다양성에서 단일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크 예술의 이제 특징인데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고 나머지 그림들에 대한 이런 설명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돈키호테에 대한 이런 배경을 통해서 돈키호테에 대한 소설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